자, 이제 조일장 선수에 의해서 오늘의 경기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를 짓기 위해 나온 조일장 선수의 네. 테란전 10경기 성적은 2승 8패. 자, 그리고 살려야죠. 에이스 결정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에 서지훈 선수의 정거전 성적은 4승 6패. 10경기 다졌을 때. 네, 분명히 엔트리 싸움은 공군 에이스가 이겼습니다. 이긴 걸로 봐야 됩니다. 분명히 프로토스 카드를 예측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박정석이라든지. 네. 박영민이라든지. 예, 근데 가장 또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안 나오는 종족이죠. 저그가 지금 출격을 하는 바람에 프로토스 카드를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란 카드에게 잡힐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그 서지훈 선수가 저그에게 승리를 거둔 게요, 거의 1년 다 돼갑니다. 작년 6월 8일이었어요. 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저그전 승리가 없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도. 아이쿠, 예. 네. 아이고, 예. 예쁜 분이 드시니까 먹는 것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네. 저 CF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예. 예. 누가 다 먹었어? 뭐. 네. 내가 다 먹었어. 다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서지훈 선수는 승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죠. 승리가 배고프죠, 서지훈 선수는. 네. 그렇죠. 이 폴라리스 랩소디는, 네. 테란과 저그의 경기가 두 번 펼쳐졌는데, 지금까지는 테란이 두 번 다 이기고 있습니다. 네. 네. 2인용 맵이고, 좀 지형적인 이점. 언제나 이 폴라리스 랩소디를 말씀드릴 때, 예. 지형적인 이점을 테란이 이용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전적이 나오는 것 같고, 앞으로도 테란과 저그의 싸움은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전장이에요. 네. 네. 그 프로토스가 나왔을 때, 프로토스를 좀 스나이핑 해줄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저그가 사용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일단은 테란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전장이에요. 네. 자, 괴롭혀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무난하게 뭐 가고 있는 서지훈 선수고요. 네. 일단 서지훈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좀 뚝심, 좀 이렇게 안정적인 운영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나 좀 안 받아. 아이쿠. 드론에 의해서 SB가 잡히는 일이 네, 생겼습니다. 네. 아, 이러면 초반부터 좀 말리죠. 말리죠. 네. 점에서 커맨드 센터 가지고 있는 서지훈 선수.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이니까. 네, 좀 서준 선수가 마인드 컨트롤 잘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분이 나쁘죠, 진짜 이거는. 자, 계속해 살아있는 드론. 네, 뭐, 조일장 선수가. 네,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까지는 조일장 선수가 보고 나갈 심산인 것 같거든요. 네. 네. 빙글빙글 베럭스를 끼고 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베럭스나 아니면 가스가 또 빨리 올라가면은 그에 대한 대처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팩토리가 빨리 올라간다든지에. 조일장 선수가까지 보고 빠지는 것 같은데 베럭스 하나 보고 빠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처리를 펴고 있는 조일장 선수. 네, 뭐 맵이 2인용이고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멀티가 한정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테란이 빌드의 이점을 좀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뭐 패스트 공일업을 찍기 위한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 건설한다든지 네. 아니면 뭐 진짜 2인용 맵에서 강력한 체제인 메카닉을 선보일 수도 있고. 메카닉 같은데요, 왠지 느낌이. 서준 선수가 선택한 체제가 일단 가스는 빨리 올라가는데 뭐 발키리를 보여주다가 바이오닉 뭐 전환, 메카닉 전환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긴 하는데 서준 선수 같은 성향상 그냥 하나로 좀 1편 단심 올인은 좀 할 것 같거든요. 예. 자, 커맨드는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SB는 커트됐고요. 네. 테크는 아직까지 밟아 나가지 않고 있는 두 선수. 일단 테란이 버커. 어떤 체제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아카데미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머리만 꾸준하게 그냥 생산 이게 이제 ESB가 올라가는 ESB가 뭔가 짓겠지요. 팩토리입니다. 네. 네. 벙커를 짓는 그 모습까지도 추가적인 베럭스가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레어를 밟아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 네, 자, 확실히 메카닉이 강력하죠. 2인용 맵에서는 멀티를 가져가봤자 뭐 3, 4개뿐이 안 된다는 것. 그런 점 때문에 네. 또 이제 메카닉 체제를 가져갔을 때 이 폴라리스 랩소디는 테란이 라인이 점점 더 두터워지고 길어질수록 테란이 좋은 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은 서지훈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병력만 한타 제대로 모이게 되면 센터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전술 운영이라든지 부대 이동 아니면 멀티를 지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 메카닉 유닛들에게 이득을 좀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서지훈 선수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히드라 리스크 대안입니다. 네,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 럴커. 빠르게. 네, 아예 스파이어는 배제를 했네요. 예, 아직 스파이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먼저 히드라 대를 올렸던 상황이고요. 네. 자, SB 운전 잘해주고 있는 서지훈 선수.
모아서 나오면 물론 서준 선수가 마인업해서 앞마당에 매설을 한다고 해도 예, 예. 오버로드 보면서 히드라리스크가 우르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조심해야 그 이후에 서준 선수의 메카닉 타이밍이 좀 나오거든요. 투 팩토리. 네. SP 커트 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그를 못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아무리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테라는 메카닉을 한다고 해도. 그렇죠. 네. 아무리와 엔지니어링 베인. 그 아카데미도 이제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야겠죠? 네, 앞마당에 이제 뭐 저글링 습격을 대비해서 심피티 충분히 해놓고 투팩토리까지는 안전하게 완성시켰기 때문에 아카데미까지 올리고 당분간은 방어적인 모습. 네. 벌써 찍혀서 나오는데 오버로드가 분명히 앞마당 쪽에 두 개나 있거든요. 예. 예, 진짜 오히드라 오래커로 이제 변태되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자, 아직까지 아카데미는 올라가지 않고 있었던 게 확인됐었고요. 네, 마인이 있어도 마인을 다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일장 선수가. 아, 벌쳐. 벌쳐. 네. 럴커가 상당히 전진하는데요. 히드라리스크들이. 6럴커입니다, 6럴커. 오럴커도 아니에요. 럴커가 되겠죠. 게다가 앵커 되겠죠. 예. 아카데미가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다면. 마인. 예, 마인밖에 아... 막을 수가 없는 건데. 아, 뮤탈을 지금 생각하고 있네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네, 확신하고 있어요, 뮤탈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네. 그 SB가 들어가느냐, 마느냐인데. 그리고 벌처가 상대방 앞마당으로 달린 것도 아니고 지금 1시가 있습니다, 1시에. 아, 한방, 이거는. 네. 예, 이거는. 예측을 진짜...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말렸는데요. 딱 뜨는 순간 조일장 선수가 뭐 괜히 안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이지 않는 이상. 늦었네요. 아, 그 자신의 플레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상대방이 뭘 하는지 먼저 보기 위해서 벌처나 나오면 무조건 달려가는 게 늦었네요. 예. 좋지 않을까. 늦었죠.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습니다. 바로 와겠습니다. 이거 그냥 올라가도 끝나고. 없어요. 볼 게 없어요.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토리 난리 났죠. 지금 뭐 마인이 있어도 문제고 언덕 위에 언덕 위에 어떻게든 언덕 위에서 막아야 돼요. 아, 굴리안 내기는 진짜 커맨 센터 들어 커맨 센터 들었나요? 커맨 센터 파괴되면 안 됩니다. 아~ 들어야죠. 선수를 터져. 예, 이거는 막기 힘드네요, 진짜. 골리앗이 아무리 버티고 있어도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저거는 던져주면서 올라가고 자리 잡으면 끝나고요. 지금은 막아도 커맨 센터가 파괴됐기 때문에 막은 게 아니다. 네, 서준 선수가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죽여버렸습니다. 네, 문제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네, 예, 그 말이 정답인 것 같네요. 이미 침투에 끝났고. 장악을 합니다. 네. 아, 약간 허무하게 미탈리스크라고. GG. 자, 7분 39초. 조일장 선수 3대1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 아무래도 조일장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좀 더 선호하고 잘하고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지훈 선수 정찰이 안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찍었던 것인데 예, 상대방 뮤탈리스크 좋아하니까 쓸 거다라는 확신하에 터렉과 골라 위주로 플레이를 했던 것이고 아카데미까지 늦게 올렸던 것인데 예, 자, 최근에 잘 보여지고 있는 저그의 럴커 체제 선택 이런 것들이 서지훈 선수에게 정말 일격을 가했네요. 네, 뭐 이거는 어떻게 뭐 한 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네. 생각을 단편적으로 한 거죠. 네, 지금 정찰이 중간에 메카닉을 완성하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펄처가 하나 나오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진짜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서준 선수가 한시를 돌아가서 경기를 하는 바람에 너무나 늦게 상대방 의도를 좀 파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뭘 막을래도 알아야 막지. 내 기지 이미 안 만나면 왔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예. 아주 아쉽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 어쩔 수 없는 가위바위보 싸움에 졌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빨리 아카데미를 달아서 스캔을 단단하지 않은 플레이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듯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 폴라리스 랩소디에서 테란과 저그의 경기가 많이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사항도 없었다는 게 네. 서준 선수에게는 많이 약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보면은 그것을 잘 이용한 역용한 조일장 선수고요. 그렇죠. 네. 조일장이 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찰 안 되게 계속 저글링으로 커트해준 그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럴퍼를 끝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공군에이스의 많은 전사들과 많은 팬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남은 경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뛰고 또 응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공군에이스는 아직 비상하지 않았어요. 네, 긍정적인 말들 좀 펼쳤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제 STX는 여전히 이 4라운드 들어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득실도 정말 많이 챙겨가고 있고 예. KT를 정말 바짝 조여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또 좋은 성적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5승 1패 4라운드의 팀이 STX이 된다라면 5라운드에서는 훨씬 더 탄력받고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좀 피곤하고 오늘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마저도 이제 승리를 잡으면서 네. 뭐 장소 가리지 않고 상대 가리지 않고 경기장을 가리지 않고 진짜 승리 바이러스의 침투가 된 것인지 예. 어디서든 잘하고 있습니다.